이런 아버지를 위해 혈당 관리 도우미를 자처했다는 딸 강희유 씨.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됐다고 한다. 건강이 좋은 편이에요. 그전엔 뭐 당뇨도 그렇고 형편없었는데 혈압도 그렇고 지금 딸아이가 음식도 챙겨주고 운동도 제때 나가서 이게 하라 저게 하라 하니까 난 걱정이 하나 없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꾸준한 운동과 천연당 등을 활용하게끔 도와준 딸의 노력 덕분인지 강창일 씨의 현재 공복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분이 흐뭇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할 때마다 겁도 났어요. 따갑기도 하고. 그런데 수치가 또 얼마나 될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니까 기분도 좋고 설렙니다. 볼 때마다. 당뇨는 긴 싸움이라 생각하며 아버지의 혈당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딸 강희유 씨. 직접 요리를 개발하며 식단을 공부했다고 한다. 그게 뭐예요? 아, 제가 사실은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천연당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에 맞춰서 조금씩 적어보고 있는 노트입니다. 천연당을 활용해서 맛과 영양을 살리는 식단 레시피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는 강희유 씨는 실제 다양한 요리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했고 요리 연구가로서 많은 이들에게 당뇨 식단 레시피와 건강한 단맛을 알리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버지 강청일 씨의 혈당 10을 낮춰준 그녀만의 비법, 천연당은 어떻게 활용될까? 마침 식사를 하기 위해 점심상을 차린 강희유 씨. 청국장 좋네. 야, 이거 달콤하니 맛있다. 단맛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취향에 맞춘 것이 포인트라는데 그러고 보니 강희유 씨가 점심 식사를 위해 음식을 만들 때마다 요리에 공통적으로 넣는 것이 있었으니 정체불명의 네모난 것이 식단의 비결일까? 네,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천연당입니다. 그녀가 직접 만들었다는 천연당. 어떤 맛일지 직접 먹어보는 제작진. 은은한 단맛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먹었는데도 입안에 감칠맛이 확 도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천연당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의 재료는 마늘입니다. 마늘이요? 네. 일단 마늘은 세계 10대 푸드 중에 당뇨에 특히 효능이 있는 재료로 알려져 있잖아요. 일단 드시게 되면 알리신 성분 때문에 많이 알싸하고 매운맛으로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마늘을 익혀서 당분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연당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마늘 천연당. 이 마늘 천연당은 당뇨에 특히나 좋은 마늘이 있다고 해서 그 재료로 만든 거거든요. 강희유 씨가 만들었다는 천연당 속 마늘의 정체는 무엇일까?